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그러니까 랩당 희미와 랩당 희밀이 제가 이제 나락을 갔다. 그래서 이제 카루타 뚝배기를 뭐 33%를 구해야겠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또 이게 또 예, 우연히도 또 예. 카루타 이제 뚝배기 힘 36% 매물을 이제 또 구하게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가외시 조금 적잖아요. 요걸 이제 요 이제 본주님 계정에서 놀금작을 조금만 치고 가져갈 거예요. 놀금자 조금만 쳐서 이제 본캐 가져갈 건데 지금 제가 놀금이 40장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요 40장으로 리커리턴 다 써가지고 최대한 좀 제 목표는 일단 2작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2작하고 넘어가야 돼. 본캐에서 이번에 버닝 서버까지 수입해가지고 10작 이제 200장이면 이제 리커리턴 다 쓰면 10작 되거든요 이게. 자 이제 바로 놀금 박으면 안 되고요. 리턴도 아닙니다. 리커버리 실드 먼저 박아줘야 됩니다. 리커버리 하나 받고 놀금은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. 첫 작을 공사 입력 붙여버리잖아. 그 다음부터 계속 공사 그냥 막 붙여버려. 이게 해이해진단 말이야. 공유기! 아! 공유기 힘빵 붙어서요. 슈발 이거는 첫 작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첫 작은 쉽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붙여버리잖아요. 나중에 완성본 봤을 때 존망해버려요.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첫 작이니까 아크 이노센트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아 오케이 렛츠고! 공유! 힘을! 가자 그냥 슈발 이건 그냥 가자. 진짜 첫 간다. 요 모자 일단은 모자가 지금 추업이 없는데 요거는 뭐 추업 전승시키면 되고요. 이제 요거 이제 최대 장점은 뭐냐, 제가 모자 얘기했잖아요. 에디셔널 랩당 힘이랑 랩당 힘일 이렇게 이제 36%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에디 돌려가지고 뛰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득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일단 에디 같은 경우는 크뎀 1%가 달려있는데 요게 지금 제 기준에서 한 4.3% 효율이에요. 그니까 여기 지금 에디가 14.3이긴 한데 모자에서 크뎀을 가져가면 뭐합니까? 그리고 아크가 쿨감이 2초까지는 쓸만하기 때문에 요거 에디 돌렸다가 1초에 5% 이렇게 뜨면 쓰는 거고 뭐 아니면 일단은 스탯 뜨면은 스탯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일단 요거 오늘 에디도 밀고 에디 그러면 일단 스타트는 미궁에서 한번 돌려볼게요. 미궁에서 한번 스타트 자 가보자 그러면은 자 에디션을 일단 과감하게 밀어버리겠습니다. 에디션을 밀고 시작할게요. 야 시작부터 뜰 뻔했다. 근데 5%면은 일단 가져가야 돼. 왜냐면은 내가 이제 야 뭐야! 아 시작부터 왜 이래 이거! 어! 개새끼야! 덱스 야 이거 아니지 오늘 왜 이러냐 이거? 야 밀당 조지네 진짜? 야 오늘 좀 이상한데 이거? 야 미궁이 뭐 있다니까 진짜. 나 미궁 내가 나 이제 이런 거 민다고. 이제 안 돼요 나 이런 거. 나 이제 이런 거 뜨면 나 진짜 나락이야. 에디션 옵션 이거 퍼센트로만 달려있는 게 나에게 있어 최대의 스펙업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랩당 효율이 제가 지금 바닥이에요. 바닥 지금 오 이런 식으로. 야 이게 좀 도적이었으면 써줘 그치. 그래 751까지는 인정. 751까지는 15%로 넘기기 때문에 나 진짜 7호 한 번도 못 뛰어봐서 진짜 여태까지 힘 7호 한 번도 못 뛰어봤어요. 자 한번 뛰어보자. 아 74에다가 이거 밑에 그 씨발 그 말도 안 되는 옵션이 이런 것도 거의 뭐 이런 거 안 된다고. 아 순간 놀랐잖아. 아 250인 줄 알았어. 이런 거 안 돼. 지금 얘가 윗점이 36인데 이딴 식으로 공격력 섞이고 쿨감 섞여봐. 에디 이게 결국에 에디션으로 힘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힘 36%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. 아무것도 안 떴어. 추업 없어요. 인트 세 줄 나와버렸습니다. 지금 덱스 세 줄이에요. 인트 깔끔한 세 줄. 아 야영지 이것도 입질 오네. 또 이거 슈퍼 돌겠네. 럭도 아까 유사 세 줄 한번 떴어. 아 방어력이 제발 7호에 제발 이거 오늘 가야 돼. 어허 캐시경 잠깐만 은폐 경례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미친 다섯 세트 네 미쳤다. 나이스 가보자. 이거 바로다. 이거 진짜 느낌 왔다. 이거 바로다. 맛있다. 아 놀공은 저 괜찮아요. 놀공은 딱히 쓸데없어요. 야 이거 제논이었으면 진짜 이거 나 진짜 제논이었잖아. 이거 바로 기쁨의 샷건 날렸다 진짜. 와 올롤 공은 자 이거 진짜 제논 미쳐버릴 옵션이거든요. 나 결국에는 제논 옵션까지 떴어. 이제 진짜 힘만 남은 거야. 이제 진짜 힘만 남은 거예요 이거. 약간 퇴각할까? 오늘 건지는 게 없는데 이거? 어? 야 이거 슈바 모자 사가지고 야 이거 이거 뭐야 튜닝하는데 돈 더 쓰는 것 같은데 이거. 잠깐만 일단 잠깐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 몰라 10세트만 더 해볼게 이거. 10세트만 더 해보고 놀고 피신하든가 하자 이거. 오케이 렛츠고 가보자.
제발 치료 제발. 아무것도 안 떴어. 일단 여러분들 놀공 한번 좀 맞춰 볼게요. 이거 좀 약간 놀공으로 좀 공룡 한번 붙이면서, 예, 이거 진짜 이 상태로 가다 진짜 이거, 예, 초췌해집니다 진짜로. 놀공으로 일단은 길을 한번 살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. 오케이. 자, 리커브리실 아리더스구를 아 놀공으로 라이드고. 자, 03의 덱스사 힘빵 버리고요. 자, 01의 16. 야, 오늘 진짜 뭐 있다고 했지 내가. 자꾸 이게 01 붙을 때만 16 붙고 막상 06 붙으면 힘빵이더라고 계속 오늘. 아 놀공으로 라이드고. 와, 01의 11. 야, 오늘 진짜 존나 오늘 된. 야,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인가 보지. 아, 놀공도 안 되고 슈바 에디도 안 되고 뭐 주자는 거야. 지금 20개 가량 써가지고 하나도 안 붙었어요 지금. 20개 써가지고 지금 슈발란들이 뭐야 이거. 아 개봐야 진짜. 공룡의 힘상 나이스. 아 하나 붙었다. 40장 써서 하나 붙었다. 아 이제 좀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. 공룡의 힘이, 아 공룡의 힘이, 아 슈발다 공룡 붙어도 내려도 차 공 힘일인데. 아 이제 이거 잠깐만,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 하고 타협, 이제는 타협하지 말자. 이제 여기 이것까지만 하고 이제 진짜 이제 힘 더 붙여야 돼. 왜냐면 지금 내 오른쪽 모자 봐봐, 공룡 힘삼작이단 말이야 내 오른쪽 모자가. 이제부터는 이제 관리 들어가야 돼. 이제부터 공룡 힘일 붙이면 안돼 이제부터는. 리턴 리코 개쓰기 공룡의 힘일. 아 진짜 1도 붙는다. 아 이거 안돼 이제 못 붙여요 이거. 이제 여기서 더 붙이잖아. 얘 작 진짜 망해. 이거 어쩔 수 없어. 이거 진짜 가슴 쓰린데 이런 안 돼요 이제. 아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거. 호야! 아! 아 나 이제 진짜 못 참아. 이거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개새끼야! 개새끼야! 아! 야 오늘 큐브는 안 좋은데 형님들이 너무나도 지금 큐브원 너무 오시는데요 이거? 아 진짜 씨와 가자 진짜 오늘 뛰어야 돼. 야영지 오라는데 또. 와 미쳤다 오늘 큐브원 몇 개야 이거. 이게 50개래. 이 50개 10만원이야 10만원 여러분들. 슈발 100개야 지금 나 100개 이거.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근철현님 그리고 은폐경님 해조와 그린 10억도 너무 감사드릴게요 진짜. 아! 빨 뜬 줄 알았어요 저 지금. 소리 존나 지를 뻔했어요 지금. 나 7호에다가 5%에다가 줄 맞춤도 너무 깔끔해가지고 소리 질러야겠다 했는데 슈발 자세히 보니까 덱스더라 기시기. 떴냐? 응. 떴냐? 아니 떴냐? 아니야. 받은 내가 받은 거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걸 못 뛰어 씨발 놈들아. 77호 가자. 우리 형님들의 영혼이 이렇게 날아가다니 이거는 면목이 없습니다 진짜. 가자.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고맙습니다. 진복이 형님 10억 배수 너무 감사드리고 해종 아크님 10억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은폐경님 그리고 우리 근철이 형님 너무 감사드릴게요 진짜로.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